오늘 청년의 밥상에 찾아온 곳은 옛 선비들의 문화가 살아있는 안동입니다. 윤택 씨, 어서 나오세요. 아, 예. 저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저 찾으셨어요? 아유, 오늘 또 무슨 일로 또 이렇게 안동까지 저를 부르셨어요. 자, 안동하면 수많은 종갓집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계 하위지 종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단계? 하위지? 예. 조금 생소한데, 뭐, 워낙에 안동하면 또 이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니까, 뭐 전통하고는 저하고도 잘 어울리죠. 왠지 이 전통에 관련된 무언가 음식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찾으라면 내가 찾죠. 자, 찾겠습니다. 이야, 이거 뭐, 어? 왠지 이쪽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에? 기와집이 이렇게, 어, 그렇지! 저 안쪽에! 야, 왠지 전통이 살아있을 것 같은 그런 지붕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맞아. 어떻게 된 거예요? 맞고. 네. 누구세요? 어? 깜짝이야.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해요? 저, 단계. 네, 맞습니다. 여기 맞아요? 예, 제가 아, 18대 종부예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아니, 저, 한옥이 이렇게 보이는데. 네네. 아유, 대문이 하도 커서 제가 들어가기는 좀 뭐하고 해서. 담벼락 너머로 제가 지켜보고 있었죠. 아, 예,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단계 하위지는 조선시대 사육신 중 한 사람으로 훗날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창렬서원을 건립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곳에는 18대 종손과 종부가 거주하며 종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뭘 보러 가시는 거예요? 아, 뭐 장독대 뭐 장독. 간지. 예. 오. 여기가 저희 장독대거든요. 아. 이쁘지요? 아우, 그냥 뭐 정리도 참 잘 해놓으셨네요. 아유, 그 장아찌를 여기다 담아놓으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간장, 된장, 아. 고추장. 간장, 그, 된장, 고추장? 예, 효소인데 이게. 네. 예, 예. 그 간장인데. 어, 간장이요. 색깔이 아주 그냥. 예, 5년 된 간장이에요. 아, 이게 5년 된 간장이라고요? 예, 저희는. 어, 이게, 야, 맛있다. 고소해. 고소해요? 네. 종부가 직접 담근 간장과 그 간장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종부만의 장아찌들. 그 비밀의 문이 곧 열립니다. 지금 만드는 건 이제 뭐죠? 아, 이게 네. 이제 장아찌에 들어갈 네. 주재료. 네. 맛간장을 만드는 중. 예. 네. 다시마 넣고, 청양고추도 하나 넣고, 네. 요거 넣고, 개똥순이랑 다 씻은 거거든요. 네, 네. 넣고, 요거 넣고, 더더. 껍질. 예. 초고. 감초. 배추. 배추. 네. 그래 놓고, 이제. 여기 이제 구아바 이거 이제 시친 네. 거니까는 네. 구아바 이 한 두 장이나 세 장 정도만 넣고요. 네. 네. 김장 김치 된골찌개 거기다 구아바 이 불리면은 김장 김치가 안 물러진다고. 네. 제가 이제는 장아찌 다릴 때 한번 이제 아. 해봤어요. 피부 미백과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는 구아바 잎까지 넣어 짜지 않으면서도 맛과 영양은 높인 종부표 맛간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주 그냥 이 재료들이 아주 잘 우려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아, 한번, 한번 볼까요? 자. 아, 이게 짜지가 않고, 고소하니. 맛있죠. 네? 달달하면서. 요 상태로 그냥 밥을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진간장이잖아요. 예, 그 이제 시중에서 파는 진간장인데. 이 진간장은 예. 이게 안 먹어도 맛있거든요. 요거를 지금 맛을 보면 달달하네. 그렇죠. 아, 맛있어요. 이건 마셔도 되겠네. 도토리 묵장아찌를 담글 건데요. 아, 이게 도토리 묵이에요? 그럼 이 지금 묵이 이거는 말린 건가 보죠? 이게 지금 4일 말린 건데요. 아, 4일 동안. 예, 문중 어른들이 도토리 묵장아찌를 되게 맛있게 담가갖고 이제 그 비법을 물어봤더니 요거를 썰어갖고 한 3, 4일 말리면 이렇게 꾸덕꾸덕해지잖아요. 네, 네. 요 상태에서 담가야지만은 묵이 오래가고 단단한 상태는 그대로 있대요. 그대로 해가지고선 여기다가 이제 간장만 부으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네.
벌써 붓자마자 벌써 빛깔이 싹 올라오네요, 이게. 감사합니다. 아,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예. 한 보름 정도 있다 예. 먹으면 아주 맛있다, 예. 그죠? 이게 이제 생돼지 감자거든요. 네네. 천연 인슐린이라 그래갖고, 진짜 이거는 효소도 많이 담고, 그래요? 예. 네. 장아찌도 담가갖고서는 네. 밥 먹을 때 이제 쪼매식 이래 먹거든요. 네. 근데 그 돼지 감자로 담근 장아찌가 이거예요. 아, 이거예요? 예. 그때 이거 깨끗이 씻어갖고 돼지 감자를 먼저 담아갖고 네. 이게 5kg면은요. 네. 설탕도 5kg를 갖고서는 버무려갖고. 효소 담그듯이. 예, 예를 들어 버무려요. 버무려가지고 예. 맛간장 따린 데다가 놓으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 이거 먹어봐도 되는 거예요? 예, 잡숴 보세요. 아우, 아우, 침이, 예? 아니 아삭아삭하니 저, 예? 근데 이제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야, 밥 없어요, 밥. 밥 이따 드릴게. 지금까지 얘기를 딱 들어보면 간장을 다리는데 정성과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끓이는 것만 좀 힘든데 그게 딱 끓여놓기만 하면 뭐 아무거나 그냥 다 갖다 보면 그냥 다 장아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다면은요. 네. 제가 좀 더 맛있는 장아찌, 특별한 장아찌를 지금 또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진짜 네. 맛있는 장아찌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무슨 장아찌길래 그러세요? 그거 이제는 무 네. 갑채 장아찌라고 있는데요. 무갑채. 예, 소고기하고 이거는 즉석에서 해서 먹을 수 있는 건데 즉석에서. 대신 오래 네. 놔두고 먹지는 못하고 네. 해 먹고 싶을 때마다 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제 어디 가서 먹어봤는데 와가지고 또 제가 저대로만에 또 개발을 했어요. 거기다가 네. 아주 짜게 말고 약간 이제 맛간장을 네, 맛간장을 넣고. 예. 요리를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게 잘 하시는 거 보니까 평상시 요리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종갓집에는 음식을 많이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네. 빨리 하다 보면은 그 연구가 생겨요. 네, 그래갖고 아마 그러는지도 모를 거예요. 네. 이것도 맛간장에다 잠시 절여. 잠시? 예.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 뭐 장아찌라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불고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간장에 다 절이고 하니까 장아찌예요. 아~ 재료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살짝만 볶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래도 한번 맛보실래요? 아, 그 드려도 될까요? 예, 예. 한번 드셔보세요. 예, 이거를 이렇게 예. 예. 짜장하면 맛있을 예. 거예요. 아, 어때요? 맛있죠? 아우, 기가 막혀요. 무도 하나 잡숴보세요. 네, 무도? 예. 익지도 않고 아삭거리고. 맛있지요. 이렇게 저 완성이 다 됐으니까 이제 밥이랑 먹으면 되네요. 그렇죠. 근데 네. 네. 오늘은 제가 또 우리 집 조금 안에 내려오는 탕이 있어요. 아, 탕이 있어요? 예, 탕을 이제 오늘은 해가지고 제가 밥하고 대접을 해드릴게 한번. 아, 그거 또 기다려야죠. 예. 네. 종가의 제삿날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 안동 특산물인 간고등어와 소고기, 각종 해물을 넣고 탕을 끓였다고 하는데요. 재료를 작게 썰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먹기 수월하고 소고기와 각종 해물까지 들어가니 보양식으로도 손색 없습니다. 바로 종가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라 할 수 있겠죠. 종가의 역사와 종부의 손맛이 빚어낸 다양한 장아찌들의 향연. 짠맛은 줄이고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린 종갓집 장아찌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진수성찬이죠. 차려져 있어요, 우리. 에? 아니, 이게 웬, 이게 다 장아찌예요? 네, 다 장아찌예요. 우와. 와. 오늘 오신다 그래갖고. 아니, 그 밥을. 옥수수 아니에요? 옥수수예요. 저는. 그리고요. 뽕잎가루에다가. 아. 현미에다가 쌀은 백진주 쌀이요. 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예, 잘 드십시오. 네. 밥 한번 드셔보세요. 밥도 네. 맛있을 거예요. 밥을. 아니, 밥 볶아요. 뽕잎가루요. 예, 뽕잎가루. 지금 제가 보는 게 이게 혹시 고등어 아닌가요? 예, 고등어하고. 맞죠? 예. 저희 집만에, 네. 그때 어른서부터 전부 내려오면서 하시던 음식이에요. 안 나죠? 예. 맛있죠? 어, 맛이 깊은데요? 예.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저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 예. 요거는요? 뽕잎이에요. 뽕잎. 네. 이거는? 그거는 마늘통인데요. 마늘통. 예. 네. 그냥 고추장에다 안 하고. 네. 저기 맛간장에다 6개월 동안 숙성시켰던 거예요, 그거를. 요거 토마토. 토마토요? 네, 과일 토마토예요. 토마토 다 줄 거예요? 네. 어머나. 이게 뭐야? 난 토마토라고 그랬어. 되게 묽을 줄 알고 입에서 그냥 툭툭 흐물어질 줄 알았는데 되게 아삭아삭해요. 김장아찌 한번 드셔보세요. 뭐라고요? 김, 김. 김이요? 예, 그거 김은 한 장씩 띄어져요. 아, 이게 김이에요? 예. 맛있죠? 김 네. 냄새 나면서요. 네. 김이 형이 살아있으면서. 그렇죠. 장아찌가, 이게 장아찌로 이 맛, 간장을 먹으니까요. 아주 김이 쫀득쫀득하고. 어머니, 이게 이제 묵이잖아요, 이거. 이게 묵. 네. 예? 묵 장아찌. 난 이게 도토리 묵 장아찌라는 걸 처음 보는 건데. 예? 맛있죠? 이게 꾸덕꾸덕하게 말랐다가. 예, 그래야 돼요. 예. 뭐든지 이렇게 물기가 있어, 그 금방 한 걸로 하면은 장아찌가 물러지고, 그거 맛도 안 스며들고. 예. 그 간장 맛만 그냥 버려버려야 돼. 상해요, 금방.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유, 그냥 밥그릇이 예? 그냥 다 변대. 종부만의 비법으로 차린 장아찌 밥상. 앞으로도 새로운 내린 음식으로 천년을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